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기계 문명의 시대.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닮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기계를 통해 자연에 준 인체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인간은 기계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고 있는가? 기계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인류와 함께할 것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 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하는 미래. 그 멀지 않은 미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진화한 기계는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기계와 함께 나아가야 할 내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인간은 바퀴를 만들었다. 바퀴를 굴리고 그 위에 철을 덮었다. 세계 최초로 인류는 바퀴를 이용한 탈 것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자동차라 불렀다. 그 자동차가 달리는 순간 인류의 역사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인류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레일 위를 달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인류는 한 발 한 발 기계를 통해 성장했고 변화해왔다. 인류 문명을 굴러가게 한 탈것의 역사. 그 탈것을 통해 세상의 거리가 좁혀지고 미래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기계 문명의 본격적인 시작이었고 기계 발전의 미래이기도 하다. 인류는 자동차의 등장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붙잡을 수 없는 변화와 진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자동차의 미래, 기계 문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다. Kurz zur Marke Smart, es ist die urbane Marke der Daimler AG. Das heißt, wir fokussieren uns darauf, Mobilität für die Stadt anzubieten. Also heute sehr wendige, kompakte Fahrzeuge, wie den Smart 42 zum Beispiel. Das heißt, bevor wir überhaupt angefangen haben, das Auto zu designen, haben wir uns angeschaut, wie könnte denn eine Stadt in der Zukunft aussehen. Das heißt, wir haben versucht, Metropolen auf der ganzen Welt in die Zukunft zu transportieren, um erstmal zu verstehen, wie entwickelt sich eine Stadt weiter, um dann dafür das perfekte Mobilitätskonzept anzubieten. 자동차는 진화했다. 운전자가 없이도 알아서 운전하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한다. Ein Fahrzeug, das vollautonom fährt, das heißt, es gibt gar kein Lenkrad mehr, es gibt keine Pedale mehr. Das heißt, der Fahrer oder der Passagier in dem Auto muss auch gar nicht mehr aufpassen, was passiert denn auf der Straße. Das heißt, in dem Fall liest der Passagier eine Zeitung und ein wichtiger Faktor fällt dann einfach weg. Heute ist es so, dass viele Situationen im Straßenverkehr einfach mit Blickkontakt gelöst werden. Wenn der Fahrer aber überhaupt gar nicht mehr selber auf die Straße schaut, dann muss das in diesem Fall das Auto übernehmen. Das heißt, das Auto übernimmt Kommunikation mit Passagieren oder mit anderen Passanten und kommuniziert dann sozusagen, ja, du kannst die Straße jetzt überqueren, es ist sicher, ich habe dich gesehen.
자동차도 굉장히 위험한 도구였어요, 100년 전에는.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차도에 선을 긋고 그리고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달았어요. 그렇게 되자 비로소 자동차가 위험한 도구가 아닌 우리 생활의 도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로봇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약속과 법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기계를 만들어냈고 기계는 인류의 문명을 세웠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 기계가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된다. 그리고 지금 기계는 인간을 닮은, 인간을 대신하는, 나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친 나라 영국은 기계의 진화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해저를 탐험할 수 있는 심해 로봇을 만들어낸 로봇연구소다. 기계를 통한 산업혁명을 거쳐 발전해온 영국은 국가의 내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로봇 이용을 적극 도입했다. 해양 산업에 도입된 로봇. 인류는 사람이 가지 못하는 위험한 바다를 알기 위해 사람 대신 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 인류 문명사에 로봇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또한 두려워했다. 사람을 대신해 위험에 뛰어들 수 있는 존재. 그 덕분에 인류는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반대로 로봇의 존재는 더욱 크고 막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로봇을 통해 인류의 내일을 좀 더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계와 로봇,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인류가 만들어온 발명품이다. 이로 인해 인류는 극강의 편의와 안전을 즐길 수 있었고 기계를 통한 기술의 발전, 그와 더불어 문명의 진화와 그로 인한 혜택을 마음껏 누려왔다. 무려 3.2톤에 이르는 해저 로봇 센트리온. 해저에서 장비를 조립하고 원유 시추를 할 때 보조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해양 조사 임무를 수행하며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심해의 바다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원격 조정 잠수정이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간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한다. 인류가 만들어낸 로봇은 인류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 그렇게 개발된 해저 로봇의 경우 심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 사업들을 수행해낸다.
It's just part of what FAT's FAT documents that we have to do before the customer has to come in and sign it and everything and goes out the door to the happy customer. This 수중 로봇의 등장으로 인류는 미지의 세계였던 해저의 바닥을 엿볼 수 있게 되었고 감춰진 자원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로봇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해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던 미지의 대류. 그것을 개척한 것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었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로봇 개발. 인류는 로봇을 통해 내일로 가는 문을 열고 있다. 로봇을 개발한 주체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로봇을 통해 도움을 얻어 자원을 발견하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 문명을 통해 성장하고 교류하며 발전해온 인류. 성장의 기록, 그 앞에 로봇이 등장했다. 스스로 진동을 감지하고 주변 환경이나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한 로봇. 생명체의 능력과 생김새를 닮았다. 기계는 발전했고 인류는 로봇을 만들었다.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고 사람을 위해 노동하며 사람과 닮은 로봇이 등장했다. 로봇의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로봇공학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로봇공학과를 신설한 대학이며 세계 최초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곳이다. 인간은 로봇을 개발하면서 자연의 생명체를 본떠 형태를 만들었다. 그 이면에는 인류의 생명 창조의 욕구가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체만이 가지는 고유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로봇을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고자 하고 있다. 인류는 무엇 때문에 자연의 생명체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것일까? 어쩌면 인류는 기계를 통해 로봇이라는 새로운 생명 창조에 나선 걸지도 모른다. I think the idea is to allow humans to do more with those robots rather than replace them.
The snakes can go to places humans can't. They can fit through very narrow opening. They can explore places where humans can't easily access. But at the end of the day, having a human operator at the end of the snake can allow to actually analyze the images that we get, for instance. The snake doesn't currently have a way of knowing what it's looking at, understanding its surrounding, and it falls back on the operator to understand what the snake is looking at right now. 지난 수십 년간 카네기 멜론 대학은 로봇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로봇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이곳. 사람이 모습을 닮은 로봇의 외형을 만들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미 국방부, 나사, 정부와 기업에서 받는 한 해 연구비 예산만 약 3천만 달러. 이 천문학적 금액은 로봇 개발에 대한 책임과 기대의 무게이기도 할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교감하고 그 교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말이다. Yeah, so what we're really interested in is studying human-robot interaction. So how do humans, how do the behaviors that humans express sort of naturally in everyday scenarios, like you know, the two of us talking, I'm gesturing with my hands, I'm making movements with my eyes, and so forth. How can we incorporate those behaviors into human-robot interaction scenarios? 기계의 발달의 역사는 늘 걱정과 기대 그 중심에서 성장했다. 기계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은 이제 그 기계에 지배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기계 못하는 거 맞습니다. 인간이 더 잘하는 거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인간이 잘하는 부분을 우리는 더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기계는 기계가 잘하는 부분, 힘들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기계가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인류와 기계가 서로 공존해 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올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상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의 한 로봇 솔루션 업체. 로봇을 제작하는 연구 개발진들이 이곳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로봇을 만든다. 이들에게 로봇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1969년에 최초로 로봇이 공장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로봇의 핵심적인 기술이 자동제어였어요. 근데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이 일반 그 산업용 로봇에서 개인 서비스로 옮겨가는 그런 로봇의 어떤 시대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로봇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로봇은 더 이상 영화나 동화 속 환상이 아닌 실제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계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된 로봇. 인간의 노동력을 단순 대체하던 시대의 로봇을 넘어 인간과 교류하며 감정을 나누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제 로봇은 인류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로봇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어 자신과 닮은 모습을 투영시켰다.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반응하는 로봇. 그렇게 로봇은 인간에게 더욱 친근하고 또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손끝에서 펼쳐지는 기계의 변신, 가방이 로봇팔로 변신했다. 개발자는 이 로봇팔에 안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화 속 아이언맨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어릴 땐 그렇게 모든 로봇들이 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사가지고 만들어보고 장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배트맨에 나오는 자동차라든지 007이나 그런 장비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로봇은 이제 영화나 만화 속에서 만나던 먼 환상이 아니다. 기계 문명 속에서 로봇에 대한 꿈을 키웠던 이들은 이제 로봇을 직접 만드는 개발자로 성장했다. 일상과 친숙해진 로봇의 진화. 그 다음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이곳에서 우리는 로봇의 미래를 마주할 수 있었다. 로봇이라는 게 하나의 그 인간 세상에 들어가려면 학습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인간 세상에 로봇이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모든 인류가 만들어놓은 환경적인 것들이 사람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형태일 때 로봇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그대로를, 로봇이 하나의 기계지만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일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스타일들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인간이 생각하듯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며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면 이를 학습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로봇. 계단, 경사진 도로, 울퉁불퉁한 길, 모두 막힘없이 갈 수 있는 마치 인간 같은 로봇을 우리는 휴머노이드라고 부른다. 인간과 닮은 로봇.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 일단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거는 최초로 우리가 시도해보자.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동기술, 그러니까 모터 기반이죠. 모터 기반의 구동기술, 그 다음에 제어기술, 무선 통신기술, 그 다음에 센서 응용기술, 뭐 이런 것들을 예, 최초로 시도를 해봄으로써 그거에 대한 파생 기술로 나중에 다른 이 로봇을, 로봇 플랫폼을 갖는데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외골격 로봇들은 전쟁터와 장애인의 재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국 미래 기술의 메소드 로봇은 오직 한국의 기술로 부품을 개발하고 조립, 구동 가능한 직립보행 로봇을 만들어내어 해외의 찬탄을 받고 있다. 직립보행 로봇은 메소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센세이션했다.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그대로 섬세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로봇.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눈앞에 펼쳐졌고 사람들은 열광했다. 한국 미래 기술이 만들어낸 메소드는 높이 4.2m에 전폭 2.6m, 무게는 무려 1.6톤에 이르는 탄소 섬유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두 다리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이다.
사람이 올라타 조종관에 앉아 로봇을 직접 조종하자 메소드 로봇은 마치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움직인다. 전후반 걸음은 물론 양팔과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까지 사람과 비슷하게 해내는 로봇. 메소드 로봇은 일본의 직립보행 로봇인 하지메 43이나 사카키바라 랜드워커 등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선보인다. 1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족보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의 등장. 세상은 환호했다. 이 거대한 로봇의 섬세한 움직임에 우리는 로봇의 미래가 눈앞에 구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 이 로봇이 내딛는 걸음 하나에 로봇의 미래가 성큼 눈앞에 다가온다. 메소드가 다리 부분과 상체 부분들이 분명히 소재 부분들이 금속의 무게가 1.6톤이나 나가는 이런 무거운 로봇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열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직접 타기 때문에 직접 로봇 조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는 상상을 통해서 보던 것들을 눈앞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거대한 로봇 거기에 아마도 매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로봇은 기계 문명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만든 꿈의 집결체이기도 하다. 사람을 닮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계가 바로 로봇이다. 그 로봇을 만들기 위해 인류 최고의 지능과 기술과 노력이 함께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다. 인류와 공존해 나갈 기계의 모습이다. 기술력은 원재료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할 만큼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부품, 기술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없으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도 없다는 지론으로 회사 내부에 가공 센터를 마련했다. 이들은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고 인간의 사이즈로 그 크기를 줄여나가고 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이곳이 바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 아닐까. 우리 눈앞에서 SF 영화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로봇들이 생명을 가진 듯 살아 움직인다. 인류와 기계의 미래가 눈앞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로봇, 사람이 구동시키는 로봇. 로봇의 움직임에 기계 문명의 한 획이 새롭게 그어진다. 인류와 기계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든 어떤 뭔가 위험에 노출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실제 사람이 가지 않고 로봇을 보내서 그 위험은 로봇이 감수하고 필요한 동작이라든가 역할은 사람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융합의 모습이 아마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많은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위기 상황이라든가 위험한 부분들이 예측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잘 대응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로봇을 현장에 보내고 원격지나 다른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말로 로봇과 사람이 가장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어 편의를 누리고 또 지나치게 인간을 닮은 로봇의 모습에 두려워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인간. 어쩌면 인간은 기계를 통해 신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인간과 닮은 로봇은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요. 인간처럼 만들어서 인간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이고요. 왜 이렇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지 의문이 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로봇을 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인간이 하기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쓰려고 그렇게 한 거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쓰려고 인간의 몸에 맞춰서 개발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뭐 각종 뭐 도구들, 스마트폰, 책상, 뭐 문손잡이 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계의 발전은 의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도 로봇이 투입된 것이다. 바야흐로 로봇 수술의 시대가 도래했다. 로봇은 이제 가장 신성시되던 인간의 생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고 키워온 기계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로봇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 사람의 손보다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로봇 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긴박한 수술대 위에서도 로봇 팔은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한다. 실패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정확한 노동. 그것이 기계가 가진 강점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기계다움이 만들어낸 정확성, 안전성. 그로 인해 인류의 삶 곳곳에 기계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네, 로봇 수술은 기존에 시행하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장점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기존의 개복 수술로 자궁내막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의 복벽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 배꼽 아래까지 큰 절개를 해야 돼서 개복을 하면 여러 정확도가 있는 반면에 환자는 수술 후에 통증이 있고 큰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그런 흉터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시야에 제한이 있고 또 기구가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기구의 그 조작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로봇 수술. 인류는 로봇을 통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오차와 실수를 줄여나갔다. 기계를 발전시켰고 발전시킨 기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기계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었지만 의학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생명 연장의 시도로 이어졌다.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생명 연장의 꿈이 기계를 통해 가능해진 셈이다. 그 수술자의 그런 핸들링을 로봇이 데이터로 전송받아서 로봇팔이 수술을 대신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로봇 수술을 보면 카메라가 시야가 10배 이상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강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도 볼 수 있어서 출혈이나 미세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계를 만들고 발전시켰고 로봇까지 만들어낸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없었더라면 기계는 그저 무딘 날붙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로봇이 전부 다 수술을 다 진행한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제 몸을 기계에게 다 맡긴다?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의 한 분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을 원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기계는, 로봇은 인간보다 더 손가락도 가늘고 더 작고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은 로봇 손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손가락보다 더 세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분업인 거죠. 인간과 로봇이 서로 협동을 해서 수술을 진행할 때 효율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기계의 등장으로 인류는 결핍을 메우고 더 나아가 기존의 인체 능력보다 훨씬 향상된 슈퍼맨, 슈퍼우먼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인류는 기계를 통해 인류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이오 인공장기가 등장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레이크 포레스트. 이곳에서는 바이오 프린팅을 통한 인공장기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의 발달로 인류는 신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신체 조직이 파괴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신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린 것이다. 기계가 만들어낸 신체 조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생물인 기계로 숨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세포를 만들어낸 것이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하는 연구는 우리가 인공장기를 만드는 건데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우리가 조직,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와 가장 유사한 그런 그 구조체를 조금 더 공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저희 주된 연구 분야고요. 기계와 함께라면 이제 인류가 그토록 소망했던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 인공장기. 기계로 만들어진 이 미니어처 장기들은 뼈, 연골, 신장, 심장, 간 등의 기능을 가진 구조체로 만들어진다. 이런 인공장기들이 제대로 성숙되어 만들어진다면 손상된 신체 부위를 가진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어 사그라드는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기계를 통해서 인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기계를 통한 인류 문명의 발전. 그 안에서 다가올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마리를 찾았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 이것이 바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닐까.
This is an example of engineering a heart valve. So we can either bioprint the heart valves and then seed them with endothelial cells. And then again, it's placed in a bioreactor and media is pumped through just like the heart would pump. And so you can see the heart valve functioning. And then once you condition it in a bioreactor, that then be used to replace a damaged heart valve. 대한민국 포항에 위치한 공과대학 연구실. 이곳에서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생명 창조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공장기를 만들어낸다. 이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다음 산업을 뭔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나 항공기 부품 같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뭐 크게 만들기도 어렵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기도 어려운 아직까지 한계가 많은데 이게 환자한테 이제 필요한 이제 맞춤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유전 질환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그리고 환자한테서 뭐 배출을 해낸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을 해낸 그런 세포를 가지고 환자 맞춤형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컨셉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3D 바이오 프린팅 아니면 세포 프린팅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술을 현재 아주 이제 초기 단계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단순한 모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식 가능한 인공 장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바이오 3D 프린팅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인공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돼지의 신장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장기를 만들기 위한 재반 작업이 필요하다. 저희가 신장 조직 재생을 하기 위해서 돼지 신장에서부터 돼지 세포를 다 제거를 하고 나머지 있는 인트라셀룰러 매트릭스로 가입 잉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돼지 신장을 세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오 3D 프린팅은 신체에 이식 가능한 젤라틴에 사람의 줄기세포 등 세포를 넣어 바이오 잉크라는 소재를 만든다. 세포를 프린팅하는 과정에서는 세포가 항상 잘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포 단일만 가지고는 세포만 가지고는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그런 정교한 형상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하이드로젤 그런 바이오 잉크 안에 봉입이 된 상태로 3차원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세포가 살아서 숨쉬고 그다음에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려면은 주변에 굉장히 이제 구멍이 많은 기공이 많은 환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공이 많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점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의 그런 정합도, 형상 정합도를 이제 훌륭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교를 해야 되는 공정이나 그리고 세포한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통한 인류의 생명 연장의 꿈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다음의 세상을 만나려 한다.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그 기계에 적응하면서 진화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하는 삶.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능하고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예상은 못하지만 하나 제가 신념처럼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미래는 예상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기계 문명의 최고조를 이룬 미래. 인간과 기계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류가 추구하는 기계와의 궁극적인 합의.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까.